네, 우리가 접하는 뉴스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뉴스 일대기를 쫙 살펴봅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KBS 박대기 기자, 그들의 전지적 시점으로 분석하는 뉴스 일대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노인 무임승차 논란 일대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하기 전에 노인 무임승차라고 보통 언론에서 부르는데 어떤 그 KBS 기자 선배가 예, 지금 퇴직하셨는데요. 네. SNS에 그 연세가 많으시죠. 경로 승차 우대다. 말 좀 바꿔달라. 무임 승차가 아니다. 법으로 원래 경로 승차 우대로 돼 있는 거다. 근데 왜 이거를 무임 승차로 해서 우리가 마치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처럼 노인들을 만드느냐 이런 또 항변이 있어서 또 이게 언어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아, 뭐 이렇게 항변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약간 네. 검소한 박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떻게 이제 프레이밍이 되느냐에 그렇지. 따라서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뭐 그렇지. 그 선배님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닌데 네. 한국은 사실은 무임승차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무임승차를 되게 싫어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꼭 이런 지하철 무임승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네. 젠더 갈등이 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여성들 군대 안 가는 거. 이거를 일종의 안보 무임승차라고 남자들은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그렇죠. 외국인 무임승차 뭐 이렇다면 이런 식의 무임승차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게 보는 시각이 반영된 건 아니냐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장단점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일단 이제 무임승차라면은 일단 쓰겠습니다. 예. 홍성의 말이니까요. 예. 무임승차라고 하면은 나가는 비용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65세 이상 노인의 활동을 증가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연구원에서 2014년에 연구를 한 결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예산을 감소시키고 의료비를 절감하고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이런 효과들을 보면은 약 그 한 2천억 원대 이상의 그런 이익이 아 3천억 원대 이상의 이익이 있다. 3,300억 원 정도 이익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실제로 나가는 서울 지역에서는 2-3천억 원대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 비용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중단시키면 효과가 있다. 뭐 이거죠.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노인분들이 소득이 줄어들고 그러면은 교통비도 굉장히 부담이 돼서 밖에 안 돌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신 사람의 교류가 단절되고 그렇지. 정신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데 지금은 어쨌든 지하철로 천안까지 갈 수 있잖아요. 오, 천안까지 갈 수 있구나. 예, 예. 이제 무임승차로 예. 그래서 가가지고 순대국을 드시고 온다는 거예요. 천안까지 온천 가는. 있는 지역까지 가서 이제 온천도 예. 하고 오시고 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이런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굉장히 사실 간과되고 있다. 방금 박대 기자 얘기했듯이 예. 하지만은 이제 편의 비용과 편의가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너무 많다. 그 비중이 65세 이상 예, 이게 이제 네.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전두환 정부 때 처음 만들어져서 이게 39년째니까 그때는 뭐 65세 이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 그때 아니에요. 그때 1984년에 도입이 됐는데요. 이게 지하철 2호선 개통한 날 전두환 대통령이 깜짝 발표를 합니다. 예. 이제 이거는 그 노인은 무료로 탑승하게 하자. 그러자마자 다음 날 예. 네. 그때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독재 정부니까 인기가 없으니까 어떤 인기를 한번 끌어보려고 그렇죠. 이제 갑자기 만든 정책이고 네. 뭐 그다음 날 바로 이제 무임승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다음 날 바로 네. 그때 그 시절에는 가능했던 일이죠. 야, 예. 법도 없이 그다음 날 바로 야, 예. 그래서 이제 1984년 당시에는 노인 인구가 4%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4배 이상 늘어났고 또 문제는 앞으로 급속하게 늘어나는 그런 단계가 되고요. 제가 지금 현재 만으로 45세인데 제가 65세 되는 해를 따져보니까 그때가 되면은 인구가 30% 이상이 30%? 만 65세 이상이거든요. 그럼 3명 중 1명이 무인 탑승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건 지속 가능하지가 사실은 않나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러네요. 네. 이게 좀 중요한 인구학적인 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1980년하고 2020년하고 평균 연령 그리고 중위 연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평균 연령은 말 그대로 평균을 내는 거고 그렇죠. 중위 연령은 대한민국 가운데. 국민을 쫙 세운 다음에 그 정 가운데 나이가 어디냐를 보는 거예요. 1980년에 평균 연령이 25.9세 중위 연령이 21.8세예요. 예. 그러면 내가 22세면은 내가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중위 연령이라는 거. 그런데 예. 지금 2022년 중위 연령이 45세입니다.
예. 2022년, 네, 작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만 45세면은 부장님의 중후한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예. 아직 내가 나보다 어린 사람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거야, 45세.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제 만으로 한 48세 되거든요. 예. 근데 옛날에 그 부장님들의 느낌보다는 예. 약간 젊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그게 이제 그렇죠. 젊꼰들이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제. 박대기 기자가 그 정도 나이인데 지금 분수령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이제 사회가 고령화됐다 이런 걸 이제 좀 감안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예. 근데 만약에 이걸 중단을 하면 그리고 뭐 그 연령을 뭐 70세나 75세로 바꾸면 나머지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지금 서울 예. 같은 경우에 연 3천억 원 정도가 도시 그 철도공사 지하철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적자가 발생하는데 예. 이 3천억 원을 이제 유지를 시키고 정부가 지원을 하게 할 것이냐 예. 아니면은 3천억 원을 뭐 서울시가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네. 이걸 좀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이냐 세 가지 정도의 갈래길이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는 지자체의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서울의 지하철을 지역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역 사람들도 다 세금을 내는데 네. 왜 서울 지하철에 그 세금을 주냐. 이거는 서울시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할 거다. 그 나름대로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네. 예.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처음에 이제 전두환 씨의 그 지시 하나로 이제 이루어졌던 거 생각하면은 아. 결국 정부의 지시로 이루어진 일인데 왜 서울시가 아. 이제 이 돈을 부담해야 되냐. 이게 서울시 논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그러면은 할인율을 좀 줄이든지 아니면은 뭐 아침 출퇴근 시간 이럴 때 좀 요금을 제외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데 한번 주어졌던 혜택을 갖다가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제 그걸 나서려고 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저항이 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정부 책임이냐 네. 서울시 책임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서로 안 하고 그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네요. 이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정부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네. 이게 할인 소위 말해서 뭐 할인이나 무임승차가 어떤 법에 근거를 했느냐 그러면 노인복지법이에요. 제26조 경로 우대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뭐 박물관 공원 등등의 공원시설을 무료로 하고 이용요금을 할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근건데 이게 지자체 법에 돼 있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 법에 돼 있는 거고 노인복지법에 예, 노인복지법에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라고 이 정도로 딱 써 있으면은 어쨌든 그리고 가장 이제 좀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코레일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돈을 줍니다. 그거는 코레일은? 이제 코레일 같은 경우는 네. 전 국민이 다 쓰는 거고 그러니까. 지하철은 이제 서울시민만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다르다. 그러니까 그런 게 기재부 예. 입장인데 그러면은 전국의 중앙법에 의해서 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전국에 있는 지자체한테 이 부분에 있어 손실 보전을 어느 정도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논리들이 이제 각 지자체가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예, 예. 대구는 지금 하기로 했죠. 대구는 이제 원래 65세였는데 예. 근데 사실 대구는 좀 특수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철보다 버스를 더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대구 시민들은 아. 서울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예. 버스는 없었고 지하철은 65세 이상이 무료였는데 예. 버스를 70세 이상을 무임으로 만들면서 지하철도 70세로 맞추자. 이게 이제 대구시 계획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좀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한 살씩 늘리고요. 올해는 65세면 그 뭐 몇 년 있다가 66세 이런 식으로 늘리는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버스 무임도 74세에서 좀 낮추는 식으로 하나씩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구 구조 때문에 줄이겠다. 예. 뭐 어떻게 해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2867님의 사연도 뭐 그러네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족들 눈치 보면 아침 일찍 지하철 타는 건데 네. 그것도 막으려고요. 서글픕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분은 이제 노인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파란하늘님은 저도 조금 있으면 지하철 전철을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는 나이지만 늘어나는 노인 숫자에 자네들 허리가 힙니다. 70살 올리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전에 인구학적으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65세가 되는 분들이 58년 개띠예요. 소위 말하는 58년 개띠 그 유명한 네.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해서 뺑뺑이 세대가 시작이기도 하고요. 아 58년 개띠가 뺑뺑이 세대 시작이었습니까? 예예. 예. 그거가 예. 있고 또 하나가 여기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90만 명이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90만. 그래서 이제 1970년대 초까지 100만 명이 돌파를 해요. 있어요. 그래서 예. 쉽게 얘기하면은 줄줄줄이 지금 노인 인구로 지금 엄청난 숫자들이 지금 다 유입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평균 연령이 80세가 넘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늘어났어요. 옛날에 예. 비해서.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될 수준이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의 경우를 보면은 예.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가 뭐 유교 국가라서 우리나라만 경로 제도가 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진 않고요. 유럽에서도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 62세 이상 노인에게 월 전기권의 50% 할인해 준다 이런 정책들도 있고 예. 런던에서도 60세 이상이면은 뭐 출근 시간이 지난 시간부터 무임승차 가능한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제도가 있긴 한데 우리처럼 전면 무임은 아니다. 이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영 님이 네. 노인이 승차하지 않아도 열차는 어차피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왜 적자 원인이 노인 무임승차라고 하는 건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비용은 똑같이 들죠. 왔다 갔다. 하지만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잖아요. 노인분들이 지급을 안 하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천억씩 그 들어와야 될 뭐 지하철 공사 입장에서는 마땅히 들어와야 될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적자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전체 적자의 뭐 절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아요. 지금 뭐 30% 정도고 30%? 30에서 40% 정도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지하철 요금도 대한민국이 싼 편이에요.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게 맞아. 다른 전기 요금이나 가스 요금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해요. 눌러왔거든요. 그리고 지하철이 네. 지나치게 시원해. 지나치게 시원해요. 에어컨을 너무 빵빵하게 틀고 다른 나라 뭐 선진국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런 이 정도로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예. 전 세계에서 그런 제일 깨끗한 예 전 세계에서 예. 예 그렇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 인구 문제가 참 장난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큰일입니다. 종합적으로 예. 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게 정년 연장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60에서 뭐 65세 얘기. 왜냐하면 소득이 줄어드는 사람 상황에서 이게 사회복지 시스템으로 지금 일종의 작용을 한 건데 그렇죠. 정년 연장 얘기, 국민연금 얘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지금 맞물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동시에 할 수는 없지만은 이 정부에서 가장 해야 될 게 하나가 이런 부분이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그렇지. 들고 좀 정치적으로 예. 풀어내려고 해도 사실은 뭔가 뺏는 이런 정책만 얘기하지 말고. 예. 예를 들어서 정년을 연장한다든지 뭔가 이제 노인의 취업을 재취업을 위해서 다른 정책과 함께 결합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비율 그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그 약간 비율 축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정년 연장을 해도 연봉은 그동안에 받은 것보다는 확 줄여야 될 테고 당연히 네. 그리고 청년 세대의 또 일자리를 막는다. 이런 또 비판도 있었거든요. 이분들이 빨리 안 나감으로 해서.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늙으면. 그러면 이게 그런 것에 관한 이제 사회적 합의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그렇죠. 예. 네. 지금 그거는 이제 세대 갈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중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집권 여당에도 좀 젊은 세대의 목소리들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그렇죠. 있고 예. 이 지하철 요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력 정치인들이 대부분 다 올려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오세훈 서울시장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노인분들이 국민의힘의 지지층 중에 가장 중요한 포션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정치적인 함의도 있군요. 민주당이 하는 것보다 국민의힘이 네. 이거를 올리는 게 저항이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지지 정당이 이제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지금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지금 현재 정권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예. 지금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씀, 예, 박대기 기자.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전면 폐지보다는 예. 점진적인 연령 상승이나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에 뭐 비율을 조절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을 좀 약간 완충 지역을 만들어 가면서 해야지.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되면은 내년이면 예를 들어 무임승차가 되는 분들은 박탈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뭐 나이도 올려야 되지만은 일단 70세로 저는 올려야 된다고 보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을 좀 다르게 사실 뭐 그분들도 돈 많으신 분들 있거든요. 그것도 맞는 말이고. 예, 그럼 소득 수준에 외국은 그렇게 하는 데들이 있어요. 프랑스나 이런 데들. 예.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완전 힘드신 분들은 무임승차로 하게 하고 예. 아니면 그 중에다 한번 절반 정도 해 주고 그냥 돈 내고 타고 이런 것들을 조금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강남에서 할아버지의 재력, 뭐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무관심만 하는 확실합니다. 예. 여기까지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 최경영 최강의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4분입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반